안녕하세요, 뮤지입니다. 오늘은 맥 사용자를 위한 최고의 키보드라고 생각하는 로지텍의 MX 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완벽하게 맥용 레이아웃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제품은 정말 사용하기 편해요. 세 번째는 총 3대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맥북 프로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건 2013년부터입니다. 거의 9년 됐죠. 자,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회사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맥을 위한 제품이다 이렇게 느꼈던 그런 키보드나 마우스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냥 맥에서도 쓸수 있다 이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달라요. 이 제품이 정말 맥 사용자를 위한 제품이다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요즘 맥에서 한영 전환을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아직도 커맨드 스페이스바 아니면 옵션 스페이스바 이걸 누르면서 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재입니다. 왜냐면 2018년부터 애플은 캡슬락에 한영키 전환 버튼을 넣어놨어요. 이 캡슬락으로 대문자 소문자도 바꿀 수 있지만 한영 전환도 이곳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제품들이 이 캡슬락에 한영 전환을 넣지 않고 있어요. 맥용 키보드라고 하는데 한영 전환이 캡슬락에 들어있지 않다. 이게 과연 맥용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제품, 로지텍의 MX키는 MX키 다음에 원래 4맥이라고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맥을 위한 제품인데, 실제로 레이아웃도 정말 맥을 위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F1부터 F12까지 보면 여기에 맥북 터치바처럼 기능키가 있어요. 밝기 조절, 그 다음에 미션 컨트롤, 런치패드, 그 다음에 키보드 밝기 조절, 그다음 멀티미디어 재생 중지, 볼륨 조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F16부터 F19까지도 있거든요. 여기 뭐냐면, F16이 개선기 같은데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스크린샷.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여기 마지막으로 화면 잠금. 이렇게 정말 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정말 완벽하게 레이아웃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맥 사용자라면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 키보드를 쓰셔야죠. 그리고 이 제품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제가 키보드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게 뭐냐면 키감이에요. 보시면 이 가운데가 오목한 디자인이에요. 이키 가운데가 오목하게 패여 있어서 손가락을 올려놨을 때 정말 부드럽게 딱 이렇게 감긴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딱 하면, 그냥 그 맥북 프로가 원래 제가 쓰고 있던 게 나비식 키보드예요. 나비식 키보드는 이게 누를 때 뭐랄까요? 조금 정감이 없어요. 그냥 약간 투박하게. 힘은 안 들어가요. 가볍게 들어가는데 이게 좀 이렇게 투박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키보드는 손가락을 올려놨을 때 그런 느낌도 상당히 좋지만 타이핑할 때도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입력이 돼요. 물론 이게 약간 힘을 줘야 됩니다. 힘을 줘서 눌러야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쫀쫀함이 느껴져요. 이렇게 탁 눌렀을 때 들어갔다가 싹 빠질 때그 느낌이, 진짜 키보드를 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로지텍의 기술이 집약된 퍼펙트 스트로크 키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핑을 할때 상당히 정확하게 입력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좋은 점이죠. 그리고 이 제품은 정말 조용해요. 제가 아무리 좋은 키보드라고 하더라도 좀 시끄러우면 싫어하는데 얘는 정말 조용합니다. 저는 사실 음악도 잘안 틀어놓고 이러래요. 옛날에는 음악을 막 틀었는데 요즘은 그냥 조용한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핑할 때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나면 그 제품 정말 싫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제품 줘도 저는 싫어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거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F13부터 F15까지, 이게 바로 이지 스위치입니다. 총 3대의 디바이스를 연동할 수 있어요. 저는 맥북 프로와 그다음에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을 이렇게 연결해놨는데, 3대의 디바이스를 나란히 놓고 쓸 때가 많잖아요? 나란히 놓고 필요할 때마다 전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 효율이 좀더 높아지겠죠? 당연히 맥 사용자, 그리고 여러 대 애플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MX 키를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요. 제가 쓰는 맥북 프로가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예요. 얘도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냥 깔맞춤이 가능하죠. 깔맞춤도 가능한데 얘가 상당히 견고한 메탈 바디예요. 그러다 보니까 얇으면서 상당히 묵직합니다. 딱 올려놓고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얘는 스마트 백라이트를 지원합니다. 손을 떼면 불이 안 켜져요. 그런데 손을 가까이 대면 켜지죠. 사용할 때만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건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전식이에요. 무선 키보드인데
기본적으로 완충 시에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상당히 오래 쓸수 있는 건데, 만약에 백라이트를 없애면 최대 5개월까지 사용 가능해요. 건전지 방식이 아니라 이런 충전 방식인데 이렇게 오래 쓸수 있는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상당히 좋은 제품이죠. 제가 이 키보드를 지금 일주일 넘게 쓰고 있어요. 쓰다가 보니까 정말 괜찮다 싶어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맥 사용자라면 이 키보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격이 10만 원대 초반이에요. 13만 9천 원인가 그런데 그 정도면 충분히 구입해서 쓸만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M1 아이맥을 구입했잖아요. 배송이 이제 이번 달 하순쯤에 오는데 원래 거기에 키보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이 키보드를 생각해서 그 키보드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구입을 하는 거면 구입을 안 했겠죠. 그런데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면 쓰게 될 텐데 얘랑 한번 비교해 볼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애플에서 만든 키보드니까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도 이 제품도 못지않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는 또 이지 스위치가 있잖아요. 몇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보다 이 키보드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봅니다. 그건 추후에 아이맥이 배송되면 그때 다시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좋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고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키보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맥 사용자를 위한 최고의 맥용 키보드인 로지텍의 MX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